시각장애인 이거 주식 그래프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네. 이제 이 주식이 1년간 어떻게 변동됐을까? 예. 테슬라의 1년간의 주식 변동 현황을. 그럼 접근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앱을 쓰시면서 마주하는 접근성은 어떤 것 같으세요? 금융 앱마다 되게 편차가 좀 심하고요.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우상향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인증과 뭐 어떤 개인적인 보안 절차들이 금융이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좀 더 까다로워진 은행들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불편해요. 이게 사소하게, 물론 이게 개인의 보안을 지켜주기 위한 건데, 뭐 1, 2, 3, 4, 5, 6, 7, 8, 이 배열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바뀌는 어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장애는 그냥 보고 딱딱딱딱 누르면 되지만, 저희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비밀번호를 누르는 데만 1분 걸리는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보안 매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불편하다라는 점을 많이 좀 느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지체장애인이랑 시각장애인이 왔으니까 그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청각장애인들도 이렇게 전화로 인증번호 보내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네. 진짜 최악이에요. 거기서 막혀서 따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게 보통 해결하는 방법이 고객센터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다른 불편함 있어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보이스 오버를 하잖아요. 네. 숫자를 잘 읽어주는지, 이게 단위가 크거나 이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어플들을 실제로 들어가 봤는데, 잔액을 안 읽어주는 게 절반이었고요. 잔액을 읽으려면은 얼마 있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우리 현학 씨 잔고를 다 확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접속을 하는 순간 이제 광고가 뜨잖아요. 그 광고 창을 닫는 게 어려워요. 버튼이 되게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 창 닫는 버튼을 찾기 위해서 화면을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는, 겨우 찾으면 이제 닫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 광고가 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나에게 유익한 혜택 정보라면은 나도 그 광고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그 광고를 안 읽어주고 그런 것들, 그냥 다 이미지로만 쓰니까 텍스트가 없이.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는 보이스오버로 갔을 때 그냥 이미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먹통 소리를 내거든요. 퉁퉁퉁 이런 소리를. 소리 들려드리면 안 돼? 그거는 들어야 돼요. 그 소리 진짜. 이런 소리가. 그리고 지금 이 창도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버튼이라고만 읽어주거든요. 네, 거기 이미지로 광고예요. 흩어진 내 돈 한 곳에서 관리해요. 오픈뱅킹 네. 하러 가기. 저는 네. 한 곳에서 확인 못합니다.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읽어주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오프라인 은행 방문도 많이 하셨어요? 오프라인 은행 정말 많이 방문했었죠. 네. 그럼 뭐 입금, 출금 이런 간단한 업무를 볼 때도 보통 창구를 많이 활용하세요? 네, 창구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거기는 이제 제가 뭐 변수에 대해서 어떤 직원분들이 대처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 불편한 점들이 사실 있어요. 금융 업무다 보니까 서명이라는 거, 직접 써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그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 안 오셨어요? 라는 얘기. 근데 제가 성인인데 보호자랑 안 왔냐라는 게 되게 듣기가 거북할 때가 많아요. 나 스스로 내가 보호자고,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몇 년 지나면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가 됐는데, 여전히 나는 보호자랑 안 왔냐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도 은행에서 뭐 사인하라는 얘기, 직접 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쓰게 됐지만, 사실 쓰면서도 나는 이 글씨를 원래 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면들에 있어서 불편한 거? 또 시각장애인도 그런데 팔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도 대필이나 이런 것들을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게 진짜 그 방법 좀 없으면 좋겠어. 서명하고 이런 것도 뭔가 온라인 결제라던가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막 그냥 지류에 종이에 그렇게 써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 확실히 좀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은행 지점을 방문해도 요즘에 다 디지털화가 많이 됐잖아요. 요즘에 패드에다가 사인하고 동의 사인 안 하고 그럴 패드 사용도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동의에다 서명할 때는 어디다 하면 되는지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하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패드는 손을 대는 순간 이게 인식되니까 오른손으로 쓰는 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픈 게 패드에 사인을 이제 직접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어디다 해야 되는지 자꾸 어긋나니까 청원 경찰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증 절차 같은 게 되게 바이오 인증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 홍채 인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의안을 낀 친구가 있는데 이 홍채 인증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료용으로 이제 만든 보형물에 이제 씌운 눈이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해지려고 했는데 이게 뭐 불가능하다던가 뭐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생기죠. 디지털화된 세상이 온전히 다 100% 다 나아진 장애인은 없는 것 같아. 청각장애는 키오스키 쓰시니까 매장 결제하시기 괜찮아진 지점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인증번호 관리나 전화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또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또 장애 유형마다 좀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데가 있고 트러블이 해결된 데가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해외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게 제 아내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좀 제도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제도를 이렇게 복지 혜택 같은 걸 비교를 해봤는데 아예 마인드셋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낀 게 한국에서는 그 연금을 주고 하는 게 솔직히 살기가 좀 팍팍하니까 이거라도 이렇게 해서 좀 돕는다?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정말 그야말로 복지의 일환으로 이렇게 준다면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 기준인데요. 시각장애인한테 그 혜택을 더 많이 준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때 스스로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사람 경제생활 할 수 있어. 얼른 얼른 지원해서 혼자 하게 만들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래, 맞아. 그런 거를 좀 반영하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같은 게 장애 같은 경우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디자인된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해줘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아유 힘들지? 이렇게 복지관에 이렇게 시설에 살게 해줄게 약간 이런 게 많아서 조금 행정편의적으로 행정주의 관점에서 되고 있는 게 많아서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우리 사회에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새롭게 좀 디자인 되어야 되는 게 확실히 좀 필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분들의 좀 금융, 경제, 생활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것만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희망, 저축, 뭐 이런 통장들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교육을 들어야 되거든요. 금융 교육을. 근데 제가 금융 교육을 들어봤는데 거기서 교육하는 게 재테크라든가 경제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통장 만드세요, 저축하세요 이 차원 거의 요 정도예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있어서의 금융은 그냥 돈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다. 그리고 제 연령대분들은 아실 텐데 저금을 굉장히 장려했던 그런 세대. 아, 그래서 맞아. 학교에서 야 너네 은행에서 통장 만들러 가자 해가지고 단체로 은행 방문해가지고 맞아. 통장 개설하고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저의 어떤 저금의 수단은 그 집에 있는 큰 저금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지폐가 생길 때마다 넣는 거 그게 끝이었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제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건데 그 좋은 아빠는 그래도 내 아이를 사주고 싶은 거 사주고 그러고 싶을 때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니까 좀 금융을 해봐야겠다.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보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친구들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간소화된 것도 있지만 정보를 사실 얻어야지 주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음성 정보 특히 주식 채널은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니까 이걸 듣고 아, 이 종목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 이런 분석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시각장애인 이거 주식 그래프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네. 이제 이 주식이 1년간 어떻게 변동됐을까? 무료 그래프 재생 테슬라의 1년간의 주식 변동 현황을 음으로 이렇게 재생해 주는 걸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천슬라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게 소리로 알 수가 있어요. 천슬라 무슨 물질? 아, 네. 아 역시 네 그렇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어플 접근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할 수 있게 됐죠. 요즘 사실 자산이라는 게 뭐 내가 어디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 그냥 장애인에게 금융 교육을 그냥 저축하세요만 하면 경제적 자립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비장애인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장애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이 경제적인 어떤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정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우린 열심히 얘기했지만 사실 장애인 청년들이 진짜 실상은 엄청나게 저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아예 금융이나 투자를 생각하지 못할 연금 쌓아두고 있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장애 청년들이 진짜로 대다수인데, 민간 기업에서도 많이 좀 움직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현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에게 쌓여있는 저축금들을 같이 좀 어떻게 슬기롭게 키워갈 수 있을지를 새로운 고객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선사항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건 필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고려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